소방관들이 화마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장갑과 방화복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개인 돈으로 사거나 대원들이 돌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장비 납품 과정에서 예산 7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갑은 7만 켤레, 방화복은 12,000 벌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기동 취재 김지성 기자입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가 재작년 도입한 무인 항공기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방사능과 같은 유독 물질은 없는지 또 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탐색하는 장비입니다. 계약서에는 독일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기 여기저기에 중국어가 눈에 띕니다. 타이완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1억 4천만 원이나 줬습니다. 납품업체도 무인 항공기와 무관한 스쿠버 장비 업체였습니다. 수중 정밀 영상 탐색기, 고무보트, 수중 추진기, 산악 구조 장비들도 계약과 다른 제품이 납품되거나 가격이 3억 6천만 원이나 부풀려졌습니다. 제대로 시장 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업체 한두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출동을 하면서 또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다 자료조사를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게. 무인 항공기의 경우는 응찰업체 가운데 최저가 1순위부터 4순위 업체가 모두 떨어졌고 대신 처음 견적을 냈던 5순위 업체가 낙찰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특수 소방 차량은 고가 장비여서 예산 낭비도 그만큼 컸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지붕이나 벽을 부수고 물을 뿌리는 무인 파괴 방수차. 29억 원을 들여 두 대를 들여왔는데 소방본부가 자체 평가한 적정 가격은 15억 원이었습니다. 다목적 제독차 석대에 32억 원, 다목적 굴착기 석대에 9억 8천만 원, 장비 운반차 6대에 4억 8천만 원 등 3년 6개월치 장비 구매 과정에서 확인된 국고 손실이 70억 원이나 됐습니다. 담배세 인상에 따라 소방 안전교부세가 올해 3천억, 내년 4천억 배정되었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소방 장비 구입 예산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장비 구매의 실무를 맡은 소방 공무원 15명 등은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고위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SBS 김지성입니다.